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효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아주 깊이 또 말씀을 하셨고, 불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근본이 어떻게 보면 효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 내용들이 무척 많습니다. 아함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보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,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,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, 스승과 제자가 해야 될 도리,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제자의 그 한 분인 그 목련존자 같으신 분도 보면 백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후의 세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해하게 훈남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지옥 세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그 어머니를 천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? 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탄생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어느 해에 그 안거 기간이 있었는데 안거 기간 3년 동안 그 3개월 동안 부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. 그래서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부처님이 어디가 계시나 하고 봤더니 천상세계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한테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천상세계에 가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신 곳이 바로 쌍카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쌍카시아에서 부처님을 이제 맞이했던 기록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그렇거든요. 그렇듯이 살아생전에 효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수행을 해서 얻어진 부분이 지혜를 통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 인연을 끊지 않고 효를 다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. 또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부문 중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 들어보셨죠? 네. 부문 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부처 어머니께서 또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헌신하신 부분의 내용을 경우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. 네, 네. 그 내용이 보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어서 지켜주시는 애,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주잖아요. 네.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네. 내 몸 하나도 귀찮아 죽 같다고 난리를 치는 게 일상적인 우리 삶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생명체를 위해서 아끼고 조심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자체는 참 힘들다면서요. 네.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맞바꾸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 세상이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해산을 하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지만 내 자식을 맞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통쯤이야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 어머니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. 대개 얼마나 그 자식을 낳는 부분이 그 근심스러웠으면 한 10달 동안이 오직 근심이지 않습니까? 네. 혹여 잘못될 사람, 먹는 것을 잘못 먹으면 애한테 영향을 갈까? 내가 어떤 그 움직이는 부분에 잘못 헛디디면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? 이런 근심으로서 그 자식을 지켜봐줬던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쓴 것 잡수시고 단 것 뱉어 먹이신 은혜. 그렇잖아요.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당신은 굶주려도 젖은 먹여 키웠잖아요. 네. 당신 입에 넣는 것은 쓴 것은 그냥 잡수시고 단 것 먹여서 오직 아이에게 영양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길러주신 은혜.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신 은혜라고.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는 자체는 그렇잖아요. 그 당신은 젖은 자리에 그 돌아 누워도 자식만큼 뽀송뽀송한 곳에 키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길었어요. 젖 먹여서 키워주신 은혜. 당신은 배가 고파도 자식에게는 젖을 물려 키웠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손발이 다 닿도록 씻어주신 은혜. 더러운 것도 모르잖아요. 그냥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카 새끼 똥은 냄새가 나는데 내 자식 똥은 냄새도 안 난다면서요. 그 정도로 귀하게 길러주시고 씻어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. 몸길을 떠났을 때 하염없이 걱정하신 은혜. 그러니까 어머니는 80이 되신 어머니가 60이 되신 아들을 걱정을 해요. 네. 어디 길만 떠났다 그러면 밤잠을 자지 못해. 그 자식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깊이 있게 잠을 못 자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마음이었다.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돼도 좋아요. 네. 그 대개 보면 요즘에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. 불효하는 자식이 어머니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자식 이름을 대지 않아요. 그러면서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식의 어떤 이름에 손상이 가거나 못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
온갖 변명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. 나쁜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엄마가 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부모의 은혜고, 끝까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은혜.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이가 다 돼서 이제는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는데도 눈을 못 감아. 왜? 내 자식이 걱정스러워서. 네.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부모의 은혜다. 그래서 우리 이 부모의 은혜는 자체는 모든 분들이 다 효도를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인간의 본질로 반드시 불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